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최근 이상하게 변해가는 중국 농촌 기괴한 농지 확대에 대해 총 8편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임야를 파괴하고 공원이나 고고도로, 교차로 주변의 녹지도 이제는 농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지 확장을 하면서 벌목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말 식량 부족으로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는 걸까요? 그럼 녹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이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엉터리로 플라스틱 녹색 잎을 만들고 기둥은 튼튼하게 아예 철제 기둥을 세워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나무는 공기를 또 그러면 어떻게 정화할까요? 가짜 짝퉁을 만들지만 역시 가로수의 존재 목적인 공기 정화는 근본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이 하는 게다 그렇죠. 겉모습만 흉내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산농사를 한답시고 계단식 천수답을 만들어 벼을 심는다는데 가파른 산 꼭대기까지 물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맨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해 전술로 중국인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다음 영상은 중국에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시회 집단 도둑 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고 SNS 공유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